다나나의 팬미팅 미댕그릿 네, 티아라가 인사드렸는데요. 멤버들 한 명씩 해외팬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할까요? 네, 효민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효민입니다. 반갑다. 안녕하세요. 큐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람입니다. 잘 지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MC를 맡게 된 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은정이 좋아서 또 여러분과 예. 진행하게 된 소연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리 잘랐어요. 지연이에요. 예뻐요. 네, 아, 재밌네요. 네. 얼마 전에 제가 또 LC로 한번 오고 티아랑 함께 오는 건 거의 1년 만인데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벌써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네, 네, 벌써 9월인데 멤버들 추천하는 가을에 어울리는 영화나 노래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그 영화 접속이 생각나요. 그 가을 같은 그 분위기와 OST. 저는 좋아요. 나이가 늘어나나요? 아, 우리 노래 중에 데이바이네요. 어울리네요, 어울리네요. 데이 불러주세요, 언니 한 번만. 시작! 나야? Kiss me baby, I must stay day by day. 사랑한다고 싶어. 왜 이렇게 간지러우냐? 왜 오랜만이네. 네, 저는 또 고 유재하 선배님의 또 지난 날. 그리고 G.O.D 선배님들의 헤어진 뭐지? 헤어진 보다 아픈 그리움. 되게 가을이랑 어울리는 노래거든요. 아, 정말 추천해드립니다. 저희 나이가 드러나네요. 아니에요. 네, 좋은 정보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꽉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게 잡고 눈도 보고 뽕 줬다 할 수 있는 알찬 미댕그린 티아라 편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다음 TV팟과 또 카카오TV 또 유튜브와 엠웨이브 채널에서 바로 지금 생생하게 바로 생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미댕그린을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팬 여러분들과도 소통할 수 있다니까 정말 반갑고 좋습니다. 저는 기회가 죄송합니다. 전 기회가 된다면 또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던 또 다른 여러 나라의 팬분들을 또 직접 만나보고 싶단 말이에요. 맞아요. 멕시코. 맞아요. 페루. 맞아요. 칠레. 맞아요. 미국, 스페인. 그니까. 못 가본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티아라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저희 앨범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건데요. 네. 미덴 텔 시간입니다. 네. 소굿 앨범의 전체적 컨셉과 타이틀곡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타이틀곡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타이틀곡은 용감한 형제 또 작곡가님께서 저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 맞습니다. 바로 참 좋은 완전 미쳤는데요. 네, 브라스 사운드가 돋보이는 펑키한 댄스곡으로 네, 올여름 굉장히 시원하게 보내시게 저희가 해드리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짧게 포인트 춤 한번 보여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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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멤버들이 라이브로 해주세요. 우와. 네. 오. 네. 자, 춤 가나요? 네. 미쳤네, 내게 미쳤네. 이젠 어떻게 너 없이 난 하루도. 자, 어디에 포인트가 있었습니까? 네, 바로 따지 안무 포인트인데요. 후렴구죠. 네.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 뜨거운 거 아시죠? 예. 이렇게 뜨거울 때 등에 갑자기 얼음을 부었을 때 그 따뜻하고 차갑고 깜짝 놀란 그런 감정을 춤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정말 귀여웠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키리언님도 또 제작 기간의 에피소드를 또 알고 계시다고. 네. 저희가 이번 소굿 앨범 때는요, 다른 때보다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굉장히 애착이 갔던 그런 앨범이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끼리 또 남아서 연습도 더 하고, 또 저희끼리 그냥 연습하다가 정말 완전 미친 버전으로 재밌게 놀면서 연습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너무 재밌었는데 그때 동영상이라도 찍어서 남겨둘 걸 그랬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키리언님. 네? 다 같이! 그거 불 꺼놓고 했었거든요.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타이틀곡 완전 미쳤네. 매력 포인트를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네, 저는 이 노래가 사랑에 푹 빠진 분들이 듣기에 참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정말 완전 미쳤잖아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곡이어서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부분이 좋을까요? 일단은 후렴구 부분이 굉장히 또 화려하죠. 네, 중독성이 강해서. 랩 부분도. 네. 굉장히 쉽게 따라 부르실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랩도 자꾸 흥얼거리게 되신다고. 난 효민이 랩 부분 너무 흥얼거려 줘요. 어디에요? 나는 흥얼거려 이거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적셔. 멋있어. 여름에 어울리는 단어죠. 예. 네, 이렇게 앨범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 노래처럼 신나게 나온 뮤직비디오 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번 네. 뮤직비디오는 특별히 개그우먼 맞아요. 장나래 선배님이 같이 해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진짜. 네, 정말 그럼 지금부터 노래만큼 잘 나온 티아라의 완전 미쳤네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뮤직비디오 함께 볼까요? 띠용. 띠용. 누구예요? 아, 현민이. 열심히 해. 저때 진짜 열심히 했어. 진짜. 네, 너무 재밌었어, 진짜. 진짜 청소했어요. 네, 진짜 청소했어. 진짜. 진짜. 명령기. 정말. 와.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데 학교 때부터 연기 너무 잘하시기로 유명하셨거든요. 정말. 어리버리한 연기를 펼치고 있고 사랑받는 굉장히 많은 남성에게 사랑받는 역할을 하셨어요. 박메라 선배님께서. 네, 저희는 외면을 받는 네. 그런 역할이었죠. 저 앞머리 되게 힘들지 않죠? 네. 잘 어울려요. 팬분들밖에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저머리. 맞아. 어머, 갑자기 예뻐요. 갑자기 예뻐졌어요. 아, 그럼 바로, 네, 포인트 안무들이 보이네요. 아, 스위치 오빠가지고. 혼났어, 혼났어. 어머, 갑자기 저렇게, 와우. 왔다 갔다. 반장. 깨버렸네요. 혼나요. 근데 진짜 저거 연기하면서 진짜 너무 재밌어서 계속 웃었던 것 같아요. 네, 저기 또 박나래 선배님뿐만 아니라 또 연기해주신 많은 배우분들께서 너무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맞아요.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어쩜 저렇게 우린 저렇게 잘 어울릴까요? 진짜. 또 좋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멤버들이. 드라마 타이즈랑 이렇게 섞여서. 마음이 뮤비가 또 엄청 재밌어. 아, 난 여기 장면도 너무 좋았는데. 지금 각자 거의 애드립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치, 맞아. 저거 누가 캐릭터 정해준 것도 아니야. 네, 맞아.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가 롤리폴리 뮤직비디오에서도 각자 이제 연기를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사실 캐릭터를 직접 만들었었잖아요. 맞아요. 연기를 하면서 맞아요. 이번에도 굉장히 비슷하게 사실 이번 뮤비를 하면서 저희가 롤리폴리를 또 참고하게 됐었죠. 그쵸. 저희의 모습을 네. 30시간 촬영을 했는데 사실 저희 망가지는 건 참 두렵지 않아요. 저건 되게 예쁜 편인데 저희는 롤리폴리 때도 더 망가졌던 적이 있어서 저희 남상했던 것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저런 컨셉적인 건 정말 재밌게 잘하시는 거. 뮤직비디오 촬영이 사실 굉장히 고대죠. 힘들잖아요. 네. 안무도 여러 번 해야 되고 옷도 계속 갈아 입고 또 쉬지 않고. 나 여기 은정언니 너무 웃겨요, 여기서. 뭔지 알겠어. 네, 은정이 지금 매력 있죠. 아, 출연이 저 앞머리는 계속 보고 싶어요. 그래, 진짜 웃긴 건 지연이 빼고 다 유리가 없다? 안경에? 아, 알이 없다고. 유리가 없는데 정말 안경인 것처럼 열심히 쓰고 있어. 아, 지연이 진짜 잤잖아. 정말 잤다고. 네, 잤어요. 리얼 연기예요, 저거. 저것들도 다 저희가 만든 거잖아요, 상황을. 네, 그쵸. 대사도. 소품도. 저희 그런 거 참 별들이잖아요. 약간 연극 동아리 같아요. 네. 아, 자, 여기. 보면 저희 댄서 언니들 너무 섹시하시고요. 또 여기 보조차님. 연기 너무 잘해요. 애드립이에요, 전부. 모든 연기자들이 저희를 포함한 모든 연기자분들이 애드립이었어요. 가장 뒷줄에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연기 너무 잘하세요. 진짜. 사실 이번 티아라 완전 미쳤네 뮤직비디오의 보물은 저희 티아라 멤버가 아닌 네, 출연해주신 다른 연출자분들과 네, 많은 배우분들이 팀의 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현장에서 이게 반대하고 마지막 씬이었는데 맞아요. 마지막 씬도 그렇게 저희가 환호를 하면서 즐겁게 그리고 저게 정말 잠깐 나온 거예요 지금 뮤직비디오가. 네. 박만호 선배님 저희한테 방대한 분량으로 연기를 해주셨어요. 저렇게. 근데 진짜 저는 감동했던 게 정말 풀어졌어요. 밤을 새고 굉장히 피곤하고 힘드셨을 텐데 그 큐 사인과 동시에 정말 개그맨 박나래로 딱 변신을 하시는데 맞아요. 너무 박나래 언니 진짜 예뻐요. 쌩얼 틀을 정말 예뻐요. 민낯도 정말 예쁩니다. 민낯이 진짜 예뻐요. 화장 안 하실 때마다 네. 빛날 정도? 호시 녹음할 때 봤는데 진짜 화장 안 하셨는데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우리 다 팬 됐어요, 정말.
저게 마지막 순이었죠. 네, 마지막 순이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보통 저희가 굉장히 피곤하고 약간 엉뚱한 상태로 찍기 마련인데 신나는 너무 즐거웠어요. 바뀌었어. 바뀌었어. 변신했습니다. 드디어 사랑받는 티아라가 되었습니다. 저희를 홀대하던 남자들한테 이제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후진녹음 다 저희 목소리예요. 맞아요. 네, 저희 따로 녹음한 거예요. 성우처럼 이렇게 녹음을 한 거예요. 일부러 소연 언니랑 효민이가 좀 더 외화 목소리로 미드 버전. 도도하게. 또 웃기고 이런 것도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빡빡 좀 짜세요. 이 장면에서 효민이랑 저랑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예뻐진 후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다른 멤버도 너무 예쁘고 부러운데 괜히 저희만 이렇게 막 오버해서 더 못생겨 보이게 나와가지고 아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그래도 저희는 재미를 또 결국 선택했다는 아 근데 예쁘셨답니다. 정말 아 이번에 의상이 좀 괜찮았어요. 네. 제가 정말 걸그룹답게 한번 입어봤네요. 이 앨범은 사실 팬 여러분들의 뭔가 로망을 함께 이루어내는 앨범이 되었나 정말. 그런데도 좀 특이해요. 역시 티아라라서 네, 컨셉은 확실해요. 머리 꽃 달고 무대를 하죠. 그 마냥 예쁘지만은 않아요. 뭔가 특이하긴 해요. 역시 티아라라서. 예. 네, 그럼 여기서 잠깐 미랭그릿 홍보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190 countries, M-Wave Meet and Greet translates into various languages in real time. The special features of Meet and Greet. Stars give out their prize, possessions, albums, and more, autographed on the spot. Stars choose fans' messages and read them and reply in real time. Get active with your K-pop stars. Stars show off their talent, play games, and more. Stars give real talk about their album and music video and reveal exclusive behind-the-scenes stories. Star fan 이어주는 단 하나의 온라인 팬 사인회 M-Wave Meet and Greet 여기로 접속하세요. M-Wave Meet and Greet. The one and only K-pop online fan meeting, M-Wave Meet and Greet. Joining K-pop stars and fans from 190 countries, M-Wave Meet and Greet translates into various languages in real time. The special features of Meet and Greet. Stars give out their prize, possessions, albums, and more, autographed on the spot. Stars choose fans' messages and read them and reply in real time. Get active with your K-pop stars. Stars show off their talent, play games, and more. Stars give real talk about their album and music video and reveal exclusive behind-the-scenes stories. Star fan 이어주는 단 하나의 온라인 팬 사인회 M-Wave Meet and Greet 여기로 접속하세요. 네, 지금 여러분은 미랭그린 티아라 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와! 네, 이제 미랭플레이 시간인데요. 소연 언니가 좀 소개해주세요. 네, 저희가 셋씩 팀을 나눴는데요. 바로 안대로 눈을 가린 뒤 천막에 손을 넣어서요. 제작진 분들이 준비해주신 소품을 맞추면 되는 네. 아주 단순한 게임입니다. 네. 시간을 재서 먼저 맞춘 팀에게는 맛있는 먹방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먹고 싶지 않아라.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보쌈이에요. 지금 배고파요. 저희 정말 난리 나겠네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다들 용감하게 만지고 열심히 상상해서 맞춰봅시다. 자, 그럼 진행해 볼까요? 네. 네. 빨리 하고 싶어요. 빨리. 팀을 나눠요. 그러면 셋셋씩 팀을 그냥 앉아있는 대로 셋셋씩 네. 나눕시다. 네, 네 이렇게 나눠서. 네, 저기 보이시면 검은 천막 뒤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네. 저기에 손을 넣어서 뭐가 있는지 맞추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근데 저걸 맞추면 이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게임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대표로 가위바위보 해서 순서? 네, 순서를 정합시다. 네.
희련이랑 잘할까요? 가위바위보! 와! 아~ 이겼어! 우리가, 네. 우리가 먼저 해? 먼저, 언제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가. 우리가 두 번째 할게. 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안 돼도 정해주세요. 아, 그래요? 아니, 뭐, 아니 근데 우리가 세 개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 네, 하나씩. 아, 네, 다 가져가세요. 야, 네, 센스 있다, 너. 그러면 이제 맞추는데 걸리는 시간도 재야 해요. 네.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저기서 손을 넣는 순간 채를, 초를 재실 거죠. 채를 재십니까? 아니야, 한 명씩. 한 명씩. 언니 먼저 해줘. 아! 셋이 안 됐으면 우리가 안내해주는 거야. 아, 길을. 그래요? 알겠습니다. 누가 안내해줄래? 자, 그럼 일단 나가자. 안내해줘. 안내해줘. 아니, 한 명씩. 한 명씩? 어, 한 명씩이야, 한 명씩. 한 명씩이래요. 한 명씩. 지연아, 지연아, 봐봐. 그렇지, 그렇지. 아, 서 있어야 돼, 우리. 아이고, 예뻐. 아, 괜찮아. 거꾸로 쓴 거 아니야? 아니. 아, 아니야. 맞아. 세차 쓰셔야 돼요. 눈을 감고 있는 모양. 세차 써야 됩니다. 거꾸로 써요. 아, 은정이 삐약이. 박도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번 누가 할 거야? 1번 저 우리. 야, 저기 뭐야. 나 다음에 누구 하실 거예요? 저요. 네. 안 되면 바로 패스할게요. 네. 잠깐만요. 손을요. 자, 손 좀 이게 다. 진짜 안 보여? 자, 긴장을 푸시고요. 야, 이런다? 잠깐만, 어머, 이거 뭐예요? 좋아요, 좋아. 저 좋아요. 진짜 안 보이나 봐.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우와! 아, 어떡하지? 아이고, 이 손을 어떡하나? 아이고, 이 손을 어떡해. 아이고, 왜? 뭐해? 아이고, 이제 갑니다. 아이고, 어떡해. 반지 뺏어. 아, 뭔데? 와, 나 싫어. 그래. 맞췄다? 아니. 아, 나 이제 찍어서 안 보는 상태야. 시간이 남고 있어. 엄마 무서워. 아, 천천히요. 천천히. 아, 왜 그래? 이렇게 돼서 이긴 팀은 효민, 큐리, 보라 언니 팀입니다.
거라고 느낌이 왔었고요. 네. 참나. 근데 되게 만져본 소감이 어땠어요? 아, 되게 따뜻해가지고 온기가 막 가가지고. 근데 수염이. 수염이 이 부분을 만진 건데 턱 부분을. 네, 여기. 미스가 면도를 안 하고 오신 거였네요. 네, 그것 때문에 딱 얼굴인 것 같아요. 약간 사진을 오늘. 아니 근데 졌지만 은정 씨는 생 닭을 만졌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정말 좀만 더 만지면 되게 눈물 날 것 같아요. 무서웠어요. 아니 생닭 만져본 적 있어요? 실제로? 그쵸. 삼계탕 할 때 만져본 적 있어요. 요리할 때. 아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눈을 가리면 진짜 다 무서운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이 한몫했어요. 더 눈 가리고 뭐야 그냥 머리 만지는데도 무서웠어. 아 나는 너가 만졌잖아. 근데 되게 소름 끼쳐. 나도. 자 이긴 팀 지금 빨리 앉으시면 제가 빨리. 네 이긴 팀은 내 제작진이 준비한 음식을 방송 끝날 때까지 여유 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잘 먹겠습니다. 네 저는 내가 땡겨 땡겨 먹어봐요. 내가 줄게. 잘 먹겠습니다. 좀 당근. 평소에 저희가 야식으로 즐겨 먹었던 메뉴가 보쌈도 있지만 또 뭐가 있었죠? 쌀국수, 치킨, 햄버거 많죠. 저희가 또 요즘에 또 좋아하는 음식 취향이 좀 건강식으로 저희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건강 주스라든지. 건강 주스. 아 맛있게.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라 요즘 저희가 샐러드에 또 맞아요 중독됐어요. 먹어요. 중독돼가지고. 풀에 중독돼서. 그거 치즈 맛있는 거 막 있는데. 네. 그럼 저희는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NCT 때 혼자 여기 와서 방송 진행할 때 샌드위치랑. 스노잉 뭐 그 치킨 있잖아요. 치킨 그 치즈가루 뿌려진 치킨이랑 샌드위치랑 고급스러운 난리 나죠. 근데 저 먹고 저 혼자잖아요. 이렇게 했어? 여러 명이 아니니까 여기 스태프분들도 같이 드셨어요. 우와. 아니 얘기 좀 하면서 지금 이게 생방송인데요. 네. 진행을 좀 해야 돼요.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녹아요. 난 빨리 먹어봐요. 녹았어요. 맛있겠다. 그러면 맛있게 먹는 법을 우리 또 해외 팬분들 계시니까 해외 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줘보세요. 맛있겠다.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 게 보쌈인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쌈을 쌌습니다. 뭐랑 이미 뭐랑? 이미 먹었어. 저는 고기랑 고기 하나? 네? 고기 그럼 두 개 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꿈을 실현시켜주시네 이분이. 자 고기 두 개. 네. 저 이제 활동 끝났으니까 막 먹습니다. 자, 거기 안 보이냐? 거기 무말랭이? 무말랭이, 김치, 일단 새우젓, 한 점엔 새우젓, 한 점에는 쌈장. 쌈장을 해서 가득. 미안합니다. 아, 맛있겠다. 아니, 먹었지. 이미 먹었지. 우와! 우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다. 나 밥 안 먹고. 나 너무 가까워. 자꾸 김치 묻히지 마세요. 죄송해요. 아까워요. 저도 먹고 싶어요. 근데 이거 주면 안 되는 게요? 안 되는 게요? 네. 저는 너무 가까워요. 큰일 났어. 힘드네요. 안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빨리 질문을 넘기는 수밖에 없죠. 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미드앤그릿 홍보 영상 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 Joining K-pop stars and fans from 190 countries, M-Wave Meet and Greet translates into various languages in real time. The special features of Meet and Greet. Stars give out their prize, possessions, albums, and more, autographed on the spot. Stars choose fans' messages and read them and reply in real time. Get active with your K-pop stars. Stars show off their talent, play games, and more. Stars give real talk about their album and music video and reveal exclusive behind-the-scenes stories. Star fan and user name. 단 하나의 온라인 팬 사인회. M-Wave Meet and Greet. 여기로 접속하세요. 언니 불렸구나. 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외 팬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볼 건데요. 오늘은 다른 아티스트에게 없었던 특별한 시간이 저희 티아라에게만 주어진다고 합니다. 뭘까요?
네, 그렇죠. 네, 중국. 네, 중국 텐센트 비디오 서비스 내에서 미댕그릿 생방송 페이지가 방송 일주일 전에 오픈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예약해주신 분들만 이틀 전 기준으로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뭔가 아침까지 5만 명이 넘었대요. 우와, 5만 명! 대박.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그렇다면 바로 텐센트 페이지에서 팬버드 채팅을 진행해 볼까요? 네. 와, 5만 명 여러분들이 써주신 글을 저희가 다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어머, 벌써 올라왔어요. 우와, 대박. 우와, 세상에. 우와, 여기다. 이렇게 팀 긍정한지 표정 봐요. 먹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먹고 싶기 때문이다. 우와, 나의 두 아들이 문신을 하셨어요. 우와. 대박이다. 우와, 이분 알아요. 책임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팬이었습니다. 아, 생각을 만지고 있어요. 지연이 막. 무서워. 저 뭐예요? 힘을 줬어요. 진짜 빠르다. 와, 진짜 빨라요. 근데 여기 왜 1페이지 안 나오지? 와, 저거 맞아? 어, 그림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그림이에요. 근데 진짜 비슷하다. 진짜 사진 같아요. 그러네요. 이건 약간 넘어갈게요. 저거는 잘 네. 아는데요.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다. 얼마 전에 저희가 팬분들한테 이벤트 받은 사진이죠. 맞아. 네. 네, 저희 마지막 이번 활동 마지막 팬 사인회 때 백종이 장미를 저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와, 이게 와, 이게 사인. 네, 저희 상 받았었습니다. 네, 상관왕. 그럼 팬분들이 올려준 글도 함께 좀 읽어볼게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번역이 돼 있는 거라. 네. 네. 지연 씨가 한번 읽어봐주세요. 좀 웃길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마음으로 다 번역하도록 할게요. 네, 효민, 당신을 사랑해요. 크라운 대박, 파이팅. 비록 화면에 볼 수 당신들을 울었어. 그랬죠. 그랬죠. 웃으셨대요. 중국 팬 정말 사랑해요. 언젠가 꼭 보면 너희들. 언니가 미안해. 내가 이 직접 번역 당신을 혹시 알아보다. 아, 네, 알아봐요. 못 알아볼까봐 미리 걱정을 하셔서 다 알아봅니다. 네. 저희 다 알 수 있어요. 와. 네, 또. 귀여우셔. 아이고. 자. 또 찾아볼까요? 네. 뭐가 있는지. 네. 중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 당신이 사랑이다! 활동이 계속 중국이 되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다 마음으로 분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희들을 좋아했을 5년 정말 좋아한다는 당신의 중국 활동 가자. 우와. 아, 중국 팬분들이 많이 써주셨네요. 그리고 네, 텐센트니까요. 너희들은 우리 마음 속에 영원한 1위! 아유, 감사드립니다. 이게 또 저희가 팬분들의 마음이 해바라기라고. 또 해바라기는 한국에서 꽃말이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와, 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서 저희가 팬 여러분들 해바라기로 표현을 했었는데. 아, 사진도 정말 많고. 네. 은정님께서 아이비 닉네임 이름이 은정님이신데요. 네. 은정 씨가 지금 드라마 출연하고 계시잖아요. 네.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혹시 중국 드라마에 출연할 계획 없으신지 여쭤보셨어요. 아, 저희 멤버를 포함해서 티아라 전부 다 드라마에 출연할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캐스팅이 들어온다면 네, 저희는 망설이지 않고 하겠습니다. 와, 하고 싶어요. 글을 많이 좀 읽어달라고. 네. 번역이 안 되는 거, 아, 됐다. 네, 여러 가지 글을 쭉쭉 한번 읽어볼게요. 보람! 네? 너 좋아하는 거 싹트다. 어. 마치 있어야 보람이 서명. 새 앨범 아무튼 보람 영원히 좋아해. 아무튼 보람 영원히 좋아해. 아, 감사합니다. 아주 이제 젊음을 유지. 젊음을 유지할게요. 네. 네. 아, 늙지 않을게. 고마워. 늙지 않을게. 너무 귀엽다. 그리고 아주 예쁜 조용히 그녀의 블링블링을 보고 내가 나에게 당신에게 나를 다 사랑. 아무튼 사랑하신다. 예. Yeah. 보람 즐겨 듣는 노래. 보람 좋아. 네, 쭉쭉 내려볼까요? 네, 중국에 언제 오세?
노래를 가지고 기억, 콘서트를 아를 영리. 계속 중국에서 콘서트를 개최하세요. So Crazy Rich Rap가 중국에서 콘서트를 개최해주세요. 완전 오케이. 미쳤네. 내게 미쳤네. 아, 이건 저희 노래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곧 네. 가세. 우리 곧 갑니다. 갑니다. 네, 곧 갑니다. 네, 저희 중국 가요. 저희 투어 콘서트 하러 중국에 곧 갑니다, 여러분. 라이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콘서트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작년 12월부터 쭉 중국 투어 콘서트를 해오고 있었죠. 네. 네. 저희가 하고 한국 활동을 위해서 잠깐 한국에서 활동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곧 또 중국 팬 여러분들 만나뵐 거니까 기다려주세요. 얼른 네. 가서 보내. 그래. 자, 티아라가 최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 첸첸님께서 네. 오늘 생방송 당일이 생일이시래요. 티아라 언니분들 혹시 그분 위해서 혹시 하트나 포즈 지어주실 수 있는 기회 부탁드릴까요? 다 같이 보는 카메라를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해요! Happy birthday to you! 네. 자, 또 다른 팬분들 만나봐야 돼요. 네. 어머! 누구세요? 아, 누구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추사랑? 아, 네, 귀여워! 추사랑? 추가 앨범의 품질을 더 좋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한 정기적으로 두 가지 핑크. 특별한 기대가 찼고 네, 정기적으로 저희가 중국에서 앨범을 내줘야죠. 네. 네.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세요. 예. 자, 또 다음 페이지 볼까요? 7번님께서 북경 콘서트 중에 혹시 제일 인상 깊으셨던 팬이 있으신지 여쭤보셨거든요. 투어 콘서트 중에? 북경 콘서트라고 적어주셨어요. 북경 콘서트 중에 저희는 네, 항상 콘서트 북경뿐만 아니라 어느 중국 지역의 콘서트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객석을 가득 채워주세요. 그게 저희한테 일단 가장 큰 감동이고 또 오실 때마다 또 저희를 위한 이벤트를 또 준비하시잖아요. 선물권을 통해서 네, 저희한테 메시지를 주시는데 네, 그 메시지를 저희가 하나하나 무대에서 다 읽고 있다는 거. 예. 다 세고 있다는 거. 예. 아이고. 아, 아니, 이거 뭔데? 내가 네. 오케이. 아이고. 이게 한번 애인이 생겼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네. 뭐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로랑 약간 합쳐서. 아, 강아지랑 닮았어. 진짜 닮았다. 네, 저희 강아지랑. 어? 오! 샤오롱샤! 한국말 좀 봅시다. 나의 가재 맛이 그리워. 가재는 중국에서 먹을. 당연하지.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 가면 저희가 꼭 먹어요. 와, 맞아요. 너무 맛있어요. 티아라 어서 몸조심도 받고요. 네. 이케리, 니는 나는 왜 그렇게 아름답다? 뭔데요? 니는 아름답게 사랑. 왜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잘못 봤어요. 아, 나 얘 너무 좋아해. 진짜 지연이 형 아프나 사진을 돌볼 하셨습니다. 중국 그것을 지연만이 밤에 마음을 엽니다. 지연이를 어쨌든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어머, 어머, 저 언니 쪽이야. 자, 여기 티아라, 잘한다. 꼭 건강하게 잘 지냅시다. 너희는 알아? 당신은 리그, 글쎄. 그것을 글쎄. 재생, 잘 시도할 것이다 라는 거 알고 있다. 티아라에 대한 응원 드렸어요. 네. 티아라, 그 위에 한번 봐주세요. 아, 네. 우와, 우와. 티아라, 당신은 영원히 사랑해요. 소연은 최고의 가수. 어, 감사합니다. 처음에 내가 그것 스스로 어떤 사진을 네. 보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 네. 밑에 보면 네. 저희 얼굴이 있어요. 아, 우와. 이거 그거잖아요. 우와. 중국 미인도. 진짜요? 미인도를 저희. 야, 너 뭐 들고 있는 누구예요? 난 그거 들고 있어. 우와, 감사합니다. 효민이가 예. 없는 것 같아요. 있겠죠? 효민이 여기. 아, 저기 집중! 네. 미란다님께서 티아라 분도 혹시 중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도시, 혹시 가고 싶은 곳 있으신지. 저희가 사실 어디든 사실 가고 싶은 게 항상 일 때문에 중국을 갔기 때문에 저희끼리 정말 편안하게 놀러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떤 명소든 다 가보고 싶어요. 맞아. 네, 그리고 루어만나님께서 혹시 주걸륜 혹시 아시는지. 아, 그럼요! 네, 티아랑 콘서트 중에 혹시 뭐 중국 노래 부르실 계획 없으신지 좀 여쭤보셨어요? 중국 노래는? 콘서트에서요? 네. 아, 물론 있죠.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투어를 다시 시작할 예정인데요. 그쵸? 여러분들을 위한 서프라이즈 무대가 있지 않을까. 네, 여러분들. 좋아요. 아무래도 중국에 계신 팬분들을 향한 콘서트이기 때문에 중국어 버전의 티아라 곡도 소개가 될 예정이고요. 또 여러 가지 네, 예쁜 무대 많이 준비할 거니까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네. 그리고 주걸린 씨 진짜 팬이에요. 네, 저희 완전
너무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아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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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놀랐다. 따뜻한 사진을 모아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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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 오토바이 사진 저거 합성이잖아요. 아, 왜 이렇게 많아요? 짱이다. 정말. 지안이 가족 사진이. 이런 거 어디서 찍는 거예요? 진짜 똑같아. 어디서 이렇게? 이게 정말 네 분 다 닮지 않았어. 아, 나르네. 한두기만 정도 추첨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네, 자, 쭉 내려볼까요? 네. 어떤 게 좋을까요? 자. 네, 네, 자, 쭉쭉 내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티아라의 중국 팬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티아라의 드라마 언제 언제 방송됩니까? 티아라 언제 중국에 갈까요? 마지막은 지연짱, 인더짱, 서유짱, 키리짱, 보라짱, 티아라짱, 보라모니, 효민짱. 네, 저희 티아라의 웹드라마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거 같아요. 네, 이제 곧, 네, 한국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웹상에서 보실 수 있고요. 아마 홍콩에서는 극장에서 보실 수 있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저희도 성사되길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이번 9월, 10월에 아마 중국 팬 여러분들을 찾아뵈러 가지 않을까. 예. 네. 예. 계획이 있으니까 많이 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뭐 콘서트나 드라마 다 이제 저희가 인사드릴 예정이지만 또 중국 예능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할 예정이니까요. 네. TV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웰샤후이님께서 혹시 보람님 1분 1초 추실 줄 아시는지 예? 보여달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1분 1초 추실 줄 아는지. 아, 그럼요! 추실게요. 아, 이게 먹다 말고. 그럼요. 자, 그럼요. 흘려주세요. 자, 생방송입니다, 언니. 아, 그래요? 네, 생방송입니다. 어디서 쳐요? 어머, 이거. 그럼요. 벽이요. 저쪽 벽을 이용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요? 이쪽 벽? 저기, 예, 핑크색 벽을 이용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 데나 괜찮대요. 제가 못 살아요. 네, 저희 티아라는 팬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뭐든지 합니다. 자, 자. 우리가 앞에. 아, 근데 내 입역에 또 쓸 줄이야. 하나, 둘, 못 보겠다. 박지 박지 시작 에버 아니야 없어. 안 되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에버 에버 아 예 못 볼 뻔 예. 예. 아, 마지막에 이제 귀여운 예, 죄송해요 1분 1초로 네 이제 아. 다 이 코너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티아라를 응원해 주시는 중국 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티아라 앨범을 구매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혜택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네, 오늘 추첨은 한 모자이크 페이지당 15명씩 추첨을 한 예정이고요. 네.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 멤버 모두가 사인한 CD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바로 추첨 시작해볼까요? 네. 네, 추첨 페이지에 이쪽도 들어가 주세요. 네, 한 페이지당 네, 15명씩 추첨할 예정입니다. 네. 다 페이지 시작. 네. 자, 효민 씨 쪽부터 할게요. 네, 효민 씨부터. 마음에 드는 사진을 두 개를 읽으시고요. 네. 그리고 지연 씨가 올랜드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네. 효민 씨 저는 마음에 드는 사진. 네,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하나 골랐습니다. 네, 네 볼까요? 가위손 같은 지연이. 왜 그래요? 아, 왜 그랬어요? 진짜. 진짜 아티스트다. 빨리 가위손입니다. 네. 이거 이걸 눌려. 네. 되게 예술인처럼 나왔어요. 오, 멋있어, 멋있어. 이거 누르고 번역해서 읽어주세요. 네. 예술인처럼 네. 나왔어요. 네, 필리핀에서. 네. 지연. 예,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연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네. 티아라, 안녕. 안녕. 나는 진영? 필리핀에서 지젤. 뭐라고? 아, 뭐라고? 네. 난 필리핀의 지젤이야. 네. 만 3년. 티아라의 팬이 되었습니다. 우와. 하지만 티아라 존재하는 경우 지원 계속 약속. 지원 계속 약속.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한 감사합니다. 완전 미쳤네. 정말 좋아해요. 난 음악쇼에서 우리 헤어진 이유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 듣고 싶다고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건강 건강 돌. 돌보라고 건강 살피고 네. 필리핀에 와주세요 네. 완전 미쳤네 파이팅 티아라 파이팅 추신 지연 사랑해요 순전히 당신은 정말 잘 춤 나 언젠가 당신을 볼 것이다 바랍니다 네 뭐야 소연이다 이건 그죠 소연 당신의 목소리를 사랑해요 아이고. 난 희망 당신 소울로 내 몸 내야 된답니다 아이고. 티아라 사랑해요 야.
우리의 지연 씨. 지재현 씨. 네, 한 장만 더. 네, 한 분만 더. 아, 할까요? 내가 바로? 아, 이렇게 세 명 이렇게 돌자. 세 명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네, 한 분 더. 자유롭게요. 네, 네. 그러면 어떤 사진을 골라볼까요? 출연이 마음에 드는 사진이 뭘까요? 저는 이 기린. 기린 맞죠? 예. 네, 아, 네. 아, 귀여워. 아, 에디라는 분께서, 캐나다 분께서. 네. 에디. 읽어주세요. 화이팅! 여자는 너무 예뻐!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여자가 저희일까요? 모르겠어요. 예뻐요. 저희가 아니고. 아, 여자는 너무 예뻐. 여자?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저희도 어쨌든 최선 보시는 도중에. 그러죠? 네. 감사합니다. 보람입니다. 아마도 에디 씨였던 것 같아요. 네. 보람 언니. 또? 보람 언니. 한 사람 두 명씩 해야 돼. 여기. 보람 언니. 네. 볼까요? 네. 여기 이렇게 넘기면. 다른 페이지 한번 보시는 게 바로 그럴까요? 네, 예. 네. 엄마 생방송의 묘미긴 하지만 조금 얘기를 즐거운 얘기를 하면서 예. 네. 좋아해요. 오. 자 이제 원하는 사진, 네 마음에 드는 사진을 클릭해 주세요. 호민이가 반이네요. 그렇네. 어떤 거 고를 거예요? 요. 왠지 왠지 보람 언니 그림인가? 보람 언니가 나가요? 손은 캐나다 분이세요. 보람이, 보람인가 보다. 보아 언니에 대한 글이네요. 아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러 하셨어. 예, 되게 알고 보신 것 같아요. 예, 예. 어디서? 캐나다. 클. 누구죠? 네, 캐나다의 칼. 네, 칼 씨. 티아라 너무 귀엽다. 투키 보람. 감사합니다. 알고 골랐네. 알고 그런 건 아니다만 아니다만. 네, 빠른 진행을 위해서 다음 분. 네, 네. 저 먼저 할게요. 피카츄. 네, 좋아요. 귀여워요. 타이완. 샤이니 크라운. 네, 샤이니 크라운. 맞아요. 네, 읽어주세요. 티아라 소굿 대박. 보람 영원히 응원할게요. 보람 대 응원할게요. 티아라 파이팅. 오늘 보람의 날이네요. 열심히 더 골라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독특한 그림들이 많아요. 왠지 스펀지밥, 피카츄 이런 거 다 보라머니 그렸어요. 아, 맞아. 이번에는 그래도 저의 사진 있는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럼요, 자유입니다. 야, 우리, 저기! 우리 애기들! 아니, 그래! 네, 우리 아가들이 있습니다. 영민이랑 미니가. 그러네요. 진짜. 아,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네, 핀란드에서. 네, 핀란드에서. 아일리트런. 영어로. 와, 티아라 언니. 티아라 언니, 솔직히 난 상관하지 않았다. 케이팝에 대해 전에 당신이 알고, 내 인생,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쵸? 내 인생 너무 지루한 여자 존재하지 것입니다. 이게 뭔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하자면, 케이팝에 대해서 전혀 뭔가 잘 몰랐고, 내 인생이 지루했었다. 근데 나는 솔직히 어렵네요. 우리가 지루하지 않다는 거겠죠? 네, 그렇죠. 네, 모든 노래는 내 비타민. 사랑해요. 하하. 그냥 하나의 요청이 시간이 있다. 어쿠스틱 버전에 대한 노래 될까요? 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한다. 항상 키네 자랑. 감사합니다. 저거 뭐지? 효민이랑 큐리 언니랑 보람 언니랑 소연 언니랑 어성 포유랑 프로그램에서 저희 수록곡 중에 하나인 포유를 어쿠스틱 버전으로 한번 네. 설명한 적이 있는데 네 그거를 또 발견하시면 또 하나 선물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부터 다른 분을 한 분 더 골라주시는데요. 네. 사진 위에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위너가 되니까요. 네. 아. 위너로 선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예. 네. 또 다른 어떻게? 네. 또 다른 분 한번 또 찾아볼까요? 보람 언니. 네. 이거 다 같이 있는 걸로 여기요. 네. 예. 그 전에 위너 위너를 눌러드리지 못한 분들이 또 계셨죠. 그분들은 네. 저희가 방송 후에 꼭 반드시 위너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이 네. 말레이시아 팬 네. 린 제이슨. 네. 와, 여왕의 것입니다. 항상 지원 티아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분도 위너. 위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네. 거기 다 이쪽에서 또 한번
골라볼까요? 네. 네. 여기 언니 있어요, 효연 언니. 아, 네, 골라주세요. 이거. 자. 네, 젤머니. 네, 독일에서 보내셨습니다. 네. 자, 티아라, 내가 사랑하는 모두 너무 완벽해요. 완벽하다고. 감사합니다. 네. 제발 영원히 행복. 당신과 웃고 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소연, 당신의 목소리는 너무 뷰티풀 소 큐 사랑 노래를 불러 수 있습니다. 네. 위너 아, 만들어주세요. 네, 위너 만들어주세요. 네. 사진 아무튼, 돼요. 네. 네, 이분도 네. 그런 말씀이죠. 티아라를 너무 사랑하고 응원한다. 네. 너무 예쁜 티아라. 그리고 소연이 목소리를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지현 씨도 한번 골라보세요. 네, 인자원 누가 한번 골라볼까요? 자, 이분은 시애틀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팬입니다. 아. 인사 캘리포니아 팬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을 할 수 있는 모두 꾹꾹까까 애교 애교 아 만약에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아마춤 이들은 그냥 제안입니다. 그들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애교를 좋아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꾹꾹까까 네. 한번 해드려야죠. 서비스로 꾹꾹까까 꾹꾹까까 이것도 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런 거예요. 약간 꾹꾹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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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 유행이 좀 지났어요. 꾹꾹까까 꾹꾹까까 미국이나 이런 해외에서 애기들 흉내낼 때 꾹꾹까까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애교하면 또 티아라에서 은정이죠. 되게 제가 팬 여러분 때문에 글로벌 애교를 배우고 있네요. 자 이제 지연이 골라볼까요? 저는 올 랜덤을 하겠습니다. 오! 그러시죠? 맞아요. 해도 되나요? 올랜덤 후루룩 후루룩 따랑따랑따랑 오! 와우! 와우! 축하드립니다! 땅따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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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하네요. 안 맞췄는데. 네, 만남했고 왔는데요. 이분들 중 탑5 서포터즈로 선정되신 분들께 저희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선물인가요? 네, 탑5에 선정되신 분들께는요.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선물로 드리고요. 맞아요. 탑1께는 티아라가 준비한 특별한 또 선물을 함께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예. 일단 예, 선물이 일단.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은정이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제가 지금 직접 차고 있는 팔찌인데요. 와, 네, 대박, 예쁘죠? 풀러드립니까? 아, 진짜? 예, 제가 와. 차고 있던 거 직접 풀러서 와, 풀렀다, 풀렀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와, 끊어진 게 아니에요. 네, 네. 어머, 제 인 줄 알았어요, 무슨. 아. 아, 그리고 또 이제 또 티아라가 티아라 멤버들이 네. 항상 공항에 가면 가장 필수가 뭐가 있죠? 선글라스죠. 네, 저희 티아라 멤버들이 선글라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특히 저 소연이도 선글라스 굉장히 좋아해요. 예쁘다. 그중에 네. 오, 너무 예쁘다. 아, 예뻐요. 이게 너무 진짜 예쁘다. 요즘에 우와. 유행하는 지금 배경이 핑크여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뻐. 자, 요즘 유행하고 있는 미러예요. 또 핑크 미러. 네. 예뻐요. 여자분들이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남자분들이 네. 핑크도 잘, 잘 어울리시는 분들 많으니까. 네.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뻐. 네. 자, 그럼 먼저 5위부터 발표해 볼까요? 네. 네. 출시. 네, 5위에. 이거 발표. 네. 보도록. 아닙니다. 15 안 하셔도 아니, 되고, 네. 5위부터 1위까지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위. 어떻게 장라오슈 맞나요? 맞나요? 장라오슈 장라오슈 5위에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라오슈 자, 그 다음은 디디샤오 짜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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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샤오 짜이즈 씨인 것 같아요. 네, 4위로 선정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많이 사주셨네요. 네, 그리고 3위는 프린세스 조이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위는 So Crazy 예! 네, 마지막 1위입니다. 1위는 티아라바 차이나 네, 1등분께 드릴 사진 찍고 지금 바로 찍어요, 저희 네, 저 그럼 팔찌 차고 찍어요. 저도 이거 이렇게 하고 호이 호이
둘다 예쁘게 쓰세요. 네, 이거 저도 케이스에 담아서 드릴게요. 네. 해거진. 네. 네. 아, 정말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네. 선정되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금부터는 팬분들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네, 미덴 챗 코너로 넘어가도록 될까요? 네.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미덴 챗은요, 지금 M웨이브 미덴 그리 티아라 페이지 우측 팬보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네. 팬보드 채팅 한번 봅시다. 와. 와, 실시간으로 진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와. 어, 뭔가 깨는 너무 오랜만이다. 몽골이에. 세 개만 읽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티아라. 난 몽골 퀸즈 나무나입니다. 와. 몽골 퀸즈, 우리도 여기 티아라 항상 응원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요. 기억했으면 좋겠다. 알겠죠? 티아라 화이팅! 사랑합니다. 몽골에도 다시 올 생각 있어요? 가보시다! 저희가 몽골에서 2만 명 앞에서 공연했던 정말 네, 굉장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네. 네, 두 개만 더 읽어볼까요? 이쪽에서 하나 읽어주세요. 네. 네, 와, 근데 되게 많이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네,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하나씩 두 개만 딱 읽고 넘어갈게요. 네. 와, 이게, 잠시만요. 이거 보는 너무... 거예요? 이렇게. 아, 김소진 씨, 귀여우세요. 네, 보는 거예요. 네, 다 보고 있습니다. 귀여워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예요. 나머지 네. 못 읽은 글들은, 네, 클로징 이후에 저희가 따로 핸드폰을 통해서 또 사이트를 통해서 맞아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어요. 네, 대표적으로 시간상, 네, 두 개만 읽어볼게요. 네. 자, 효미 씨가 네, 지금 읽겠습니다. 네. 네. 근데, 네. 너무 많아서 네. 지금 저희가 이게 지금 잠시 오류가 났어요. 아~ 그래서 지금 자, 그래도 읽어보고 저쪽에서 네, 그럴까요?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몸 아픈 효민이 좀 힘내시라고 또 그런 거. 네. 그럼 저희 쪽에서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볼게요. 네. 어? 지현 씨가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티아라. 난 여왕 베트남. 오, 베트남! 베트남 팬이세요. 우리가 당신을 그리워. 제발 컴백. 아이고. 항상 당신을 사랑. 예! 와. 티아라. 여왕은 하나! 예! 맞습니다! 여왕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베트남 팬 여러분들이 진짜 팬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맞아요. 보여주셨어요. 아. 자전거를 타고 돌아준다든지 팬미팅 아, 홍보를 맞아요. 직접 해주신다든지 아, 정말 다 정말. 읽어드리지 못해서 정말 네. 죄송합니다. 이쪽에서 하나만, 딱 하나만 읽어볼까요, 이제? 네, 잠시만요. 그리고 이 버튼 누르면 번역이 됩니다. 네. 효민 씨가 읽어주시는 대로 또 바로 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 와. 티아라 안녕. 어? 안녕하세요. 전 에콰도르에서 우와. 우리는 미국의 부분에 당신을 정말 사랑. 희망은 모든 당신을 위해 잘 갑니다. 제발 어떤 인사를 보냅니다. 네. 우린 영원히 당신을 지원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에콰도르. 진짜 앞서서 효민이가 얘기했지만 정말 안 가본 나라에 네. 정말 많은 팬 여러분들이 수많은 나라에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고 싶은 마음 알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아쉽지만 이제 여러분과 헤어져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아~ 다들 오늘 미덴그린 어떠셨어요? 효민이부터. 어, 저는 진짜 네.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네. 오늘 감기 때문에 또 말을 많이 못 예쁜 목소리로 많이 못 들려드려서 죄송하고요. 또 오고 싶어요. 그리고 네. 일단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큐리 언니. 네, 저도 이렇게 맛있는 보쌈과 함께 먹으면서 또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재밌었고요. 또 시간 정말 짧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는 많은 글들 다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웠고 다음에 또
나오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람 언니, 네. 오늘 보람스데이. 아이고, 우선 네.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고요. 또 미드앤그릴의 묘미가 또 이렇게 여러 나라에 있는 팬분들 만나는 게 묘미인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나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연 언니도. 네, 요즘 저희 티아라가 워커홀릭이라고 할 정도로 세계 예. 각국에 계신 팬 여러분들 만나 뵙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바람인데요. 네, 직접 가지 못하는 지금 바로 오늘 이렇게 미드앤그릴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 근데 저희 다 마음으로 읽었죠. 네. 여러분 저희도 사랑하고요. 저희도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만나러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멤버들이 말한 것처럼 네 얼른 하루빨리 찾아뵙고 싶습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즐거웠고요. 오늘 미드앤그릴 통해서 알게 된 여러분들을 꼭 현장에서도 만날 수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시지는 저희 시간날 때마다 읽어볼 거니까요. 앞으로도 응원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그렇죠. 다음 미드앤그릴에서 모실 아티스트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바로 네. 9월 15일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다음 아티스트는요. JJCC의 미드앤그릴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티아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